잠실에 가봐야겠어요. 아, 요즘 제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좀 잘 안 찍었어요. 감기 몸살도 걸리고 계속 헛웃음 안에 이렇게 묶고 있고 뭔지 모르겠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망원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 입은 거는 전부 다 위에는 오화몽 제품인데 이건 작년에 입었던 제품이고 보시면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게 컨버터블 형식이라 가지고 위로 내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내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올 가디건은 이번 제품 어제 며칠 전에 입었던 건데 이게 어제는 며칠 전에는 이렇게 단추를 여기 앞에 가디건 형식으로 입었다면 이번은 풀오버 형식으로 입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게 포인트 아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시미어라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캐시미어 몇 퍼센트네? 바지는 호이테 제품입니다. 같이 니트 제품 입고 싶긴 한데 뭔가 너무 니트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서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고 싶지 않아서 패딩을 입을 생각입니다. 뉴스 제품 착용을 해줬고 이렇게 하면 또 힙힐도 다 보이기도 하고 또 얘가 굉장히 크롭해서 이것저것 되게 잘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좀 가벼워요. 그리고 가벼워서 좀 손이 많이 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따뜻합니다. 패딩이니까 부담감 없이 입을 수 있는 패딩 스타일이라서 잘 착용하고 있어요. 일단 출근을 해보도록 하죠. 오는데 거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왔지 내가. 아 일본 가는데 언제? 아 9일날 3박 4일? 도쿄로 가시나요? 도쿄 괜찮아 보여. 내가 얘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기 많이 했어 나 이제 못 보겠네. 내 인생? 아, 너 되게 어때? 생각보다 오랜만 만난다. 생각해보니까. 멘치카츠? 응? 멘치카츠? 쉽지 않다. 사는 거? 사는 거 원래 쉽지 않지. 아 뭐
여기 꽃장 합장 스크램블 에그 또르롱 짠 짠하기 힘들다 아 껍질이 원래 맛있어 아 전화가 일단 좀 좋네 교도 집 방에 어 그럼 나 힘들다 메이비 야 뭔데 그러고 열심히 하는 사람 냄새가 너무 좋아 최고 밥을 다 했습니다. 되게 되게 맛없게 먹었는데 지금 빛이 별로 안 예뻐서 엄마랑 할머니가 이제 김장하신 김치가 있어가지고 배고픕니다. 신기하게 이게 이렇게 초과가 돼요. 카드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금액이 이체가 되네요. 세상 좋아졌어. 오늘은 원래 말이죠. 저기 어디냐? 친구가 콘서트 뭐 팬미팅 가자 해가지고 이제 뭐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정해인 팬미팅이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가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화곡동 그쪽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인데 이까지 가기 너무 힘들기도 하고 굳이 보러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동네에서 노는 걸로. 오늘은 또 나가보려고 하는데 니트 하나 입고요. 또 이번에 또 우마봉에서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입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다가 문 앞에 이게 도착한 걸 보고 그냥 또 옷을 갈아입었어요. 뭔가 좀 되게 귀여운 느낌의 옷이라서 제가 선택해 봤는데 원래는 카키색을 갖고 싶었는데 카키색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재고가. 그래서 그레이 색상으로 골라봤습니다. 기장이 조금 짧긴 한데 뭐 짧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고 코트를 또 같이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약간 그레이로 색깔을 포인트를 주니까 또 다른 느낌? 그럼 전 이렇게 바디건 안에 새로운 걸 입고 바지도 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더워. 머리를 또 잘라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긴데. 그니까 버클래스 예전에 언제 예전 부렸는데 말 안 하면 써주는 거 아니야? 지금 말했잖아 못 쓰겠다 아 더워 남아 너무 작아 보여서 전족 같긴 해 뒤뚱 뒤뚱 쪼 몸이 안 좋나 왜 이렇게 덥지? 역시 망순이 그럼 그냥 파르카에서 밥 먹을까? 어? 볼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럼 지금 가야 돼? 그런 말이구만 아
스파크 라이트하게 먹어버릴 것 같아. 뭐 먹을 건데? 랜드나? 뭐 먹으러 왔어? 다 먹으러 왔지. 뭐 먹을 건데? 세트 먹어. 그럴까? 잘하시네요. 어때? 좀 짠맛도 있어야 돼. 아유, 그래라. 빵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빵 그 190도에서 구우면 다 없어져. 아, 차가. 그래라. 이 서비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아, 진짜 미친 사람 같아. 오늘은 다 입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하네요. 안에는 아, 반팔 입었고, 그리고 코스 예전에 나왔던 그런 뭐랄까요, 바람막이? 윈드브레이크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나모멘토에서 작년에 나왔던 페인팅? 풀어버? 느낌의 옷이에요. 이번 시즌에도 약간 다른 컬러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하나 있으니까 굳이 뭐 두세 개 살 필요는 없겠죠. 아, 이거 저는 예전에 세일할 때 샀었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거를 입고 나가는데 친구가 혹시 비장원 옷 입고 나왔냐고 그러길래 이 친구랑 더 이상 놀지는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따뜻해요. 근데 항상 이런 고질적인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옷을 입을 때마다 안에 내피가 툭 삐져나오는 느낌? 감사하면서 입어야죠 뭐,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아, 바지는 이것도 진짜 한 3년, 4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르메르 제품입니다. 사실 오늘은 바지를 먼저 정하고 위에 옷을 정했어요. 물론 이 소재와 같은 느낌의 옷들이 많긴 하지만 같은 시즌에 나왔던, 근데 그거랑 입기에는 너무 드레시해서 약간 클래식하고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었습니다. 뭔가 입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노우맨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착용을 하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까 일단 가방은 없고 그 음식물을 그냥 여기다 샀어요. 오늘은 커피. 제가 음식을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해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어릴 때부터 뭔가 계속 엄마가 요리하는 걸 봐서 그렇다고 엄마 요리를 도와준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매번 보시는 음식을 또 하죠. 근데 자취생활되기 이 정도고 저는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고기탕 김치 넣어줄게요. 자, 완전 누가 봐도 한국인 밥상. 두부김치에 또 김치. 잠실에 팝업을 들릴 거라가지고 그 팝업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니트 하나 입고 그 뭐랄까요, 그 브랜드 옷을 입고 갑니다. 아, 물론 오늘은 여기만 들릴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들릴 거긴 한데 그 다른 데 들릴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없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는 옷들만 착용을 해보려고.
이거는 브랜드는 오마무이긴 한데 오마무 갔다가 본보 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디건 세트 느낌으로 착용을 해봤고 아마 거기서 선물 주실 것 같긴 한데 또 저는 같은 제품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다른 컬러 뭔가 코트랑 가디건이랑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저는 코트 바꿀 생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코트 이렇게 입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그 니트가 따뜻해요. 그 완전 캐시미어라서. 지하철 첫 차를 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저희 첫 차 시간이죠. 공기에 썬 것 같아. 오늘 날 좀만 풀면 바로 미세먼지. 뻔뻔. 와우. 잘 보고 갑니다. 덥다. 등치가 오늘 맞아서 그런가? 따라. 왜 나한테 줘? 네, 이름 맞아요. 이게 웨이팅인데 그냥 여기 내려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마음 같아서 휴대폰 하나 사고 싶어. 휴대폰? 네. 다마고토 추가. 밥은 추가가 되는 거야? 자기 이따 먹고 나서. 한 15만 원. 엄청나. 막 와인 한 잔씩 꼭 마시잖아. 예쁘네. 이거 많이 하던데? 이거 졸라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편집할 때 억지로 약간 늘리고 하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오마모모를 들렸었는데 그때 받았던 제품으로도 또 착용을 해봤어요. 어제 입었던 거랑 같은 건데 그레이 색상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더 컬러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막 뭐 받아서 뭐 하는 얘기가 카메라 용량이죠. 물론 그냥 카메라 그 다른 메모리가 있긴 한데 쓸데없는 것도 지우고 그냥 해볼까요? 잘 안 보이네? 어쩔 수 없지. 이런 디테일들이 귀여운 것 같네요. 따라다 금요일에 머리 자를 것 같긴 한데 머리는 길긴 기네요. 일본 가기 전에 다 잘라야죠. 외근을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조금 추워졌다고 하니까 아주 집에 다녀오세요. 잘다 잘다가 한글 박물관에 갔습니다.
집에서도 보는 기라. 우와. 죽이는데? 집에 안 가세요? 여기 다 바뀌었는데? 제가 집에서 여기를 나와보려고 했거든요, 단책으로. 근데 못 나오겠더라고요. 나 턱불이 나가지고. 앞에 있는데 이번 안 하고 나가 오늘 처음 와보자. 아, 내 여자친구 이제 필동을 제 배달 해주니까 그래도. 그니까 그게 신기해. 살이 추가했는데 아까 한강물 만들어줘. 어머. 안 하겠어요. 아프게 생겼네.